실바가 아웃사이드 히터 5번 자리 서브 연회성 뒤로 리버펜 꽂힙니다. 막아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Salam olahraga. Pembalasan paling sadis dan manis bagi Daejeon Jungkwan Jang Red Spark terhadap tim kuat GS Caltex terjadi pada laga putaran keempat. Selaku tuan rumah, tim yang dibela Megawati Hangestri ini sukses membekuk GS Caltex dengan skor telak 3-0 dengan angka cukup meyakinkan 25-22, 25-21, dan 25-23. Kemenangan ini terasa sangat spesial karena bisa memutus tren buruk 3 kali kalah beruntun pada laga sebelumnya. Dari 3 set yang dimainkan, pertarungan set ketiga berlangsung paling seru dan menarik. Saking serunya terjadi 2 kali para pemain saling bertabrakan dengan melibatkan 5 pemain, termasuk Megawati sendiri.넘기려고 하는데 이마저도 아웃이에요. 그러네요. 선수는 6-3 석점 차로 벌어집니다. 역대 통산 공격 득점 2와 함께 3만 점을 달성하는 GS 칼텍스입니다. 왼쪽 리버펜 블로킹 어택 커버 연회선 직선으로 뺐습니다. 디그 그리고 왼쪽에서 실바 리버펜 터치아웃. 내가 역대 통산 공격 득점 3만 점을 2호로 달성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타임아웃 정관장. 공격에 지금 득점이 좀 나오기 시작한 GS 칼텍스고요. 네. 6번 자리 짧게 연회선 왼쪽 리버펜 타고 때립니다. 이소영. 자, 워낙 뭐 이동. 네. 확실히 오늘 경기만큼은 이소영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 정관장이에요. 맞습니다. 공을 하기 때문에 블로킹과 그 사이 공간이 비는데 이거는 최대하게 김지원의 연속 서브. 자, 흔들립니다. 오른쪽 단순해지죠. 때리지 못했어요. 찬스볼 역전의 기회. 김종훈 뒤로 비거펜 블로킹. 이번에 왼쪽 다시 권민재 드롭 연타 어택 커버. 왼쪽 붙었습니다. 왼손 처리하는 권민재 점프 패스 백 어택 파이프 디기. 오, 권민재와 한수진이 부딪힙니다. 너무 볼만 보고 따라다니면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요. 디기. 오, 권민지와 한수진이 부딪힙니다. 너무 볼만 보고 따라다니면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요. 이게 덤비는 거거든요. 네네. 자, 여기 득점. 연회선의 수업. 권민지, 세터버리 위로. 김지원 왼쪽. 비거픈 갑니다. 어택 커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분명히 GS 칼텍스 흐름 좋잖아요. 그럼요. 아, 충분히 이 흐름을 살려갈 수 있었거든요. 아, 최상현 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식의 어떤 범주 연회선의 서브 많이 움직이는 김지원 뒤로 외발 강타로 갑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정관장 순간마다 그 볼을 잡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그렇잖아요.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정말 우리 흔히 일반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특히 이 한성희 선수가 교체로 정우영 선수 대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옵니다. 지하가 받고 내면서 가운데 시간차 메가와티. 네. 스코어는 16-11. 정관장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충무체육관입니다. 메가와티. 네. 스코어는 16-11. 정관장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충무체육관입니다. 이소영의 서비스 6번 자리. 김지원 한손 연결 호기 맞지 않습니다. 차스볼 정관장에게
연에서는 왼쪽 타이머터 네. 이게 기회가 왔을 때 지금 찬스 상황이잖아요. 네. 이걸 확실하게 살리고 가는데 염혜선 센터도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흔들린 그 빈틈을 놓치지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윤신 선수가 들어옵니다. 이소영의 수업을 언더핸드로 바꿨습니다. 이윤신 뒤로 매치 이번에 퀵업은 실버 높게 띄워주고 메가 터치아웃 메가와트 8대 11 메가 터치아웃 18대 11 메가완 이소영 유소연이 받습니다. 이윤실 위에서 실바 디그 성공 높게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메가와트 어택 커버 이번엔 오호 이걸 때리는 치아요 메가와트 그리고 왼쪽에서 유소연 오픈스포트 이번엔 오호 야 지금 뭐 상당히 어려운 볼을 네. 지하수를 해줬는데 그렇죠 3번자리 쪽에서 두 선수가 완전히 부딪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수영 선수가 몸을 던지면서 연결을 해줬고 언더핸드로 받고 연에서 다시 왼쪽 찬차 치아 이기기 때문에 좋은 득점이 나오고 있고 네. 특히 오늘 이 지하 선수가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리시브에서 받고 때릴 때 그 리듬이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네. 다리의 지하를 보고 나서 가운데로 불러드리는 시간차는 거의 100발 120이 짧게 끌어갑니다. 연에선 왼쪽 퀵오펜 블록차 이제는 한쪽 차 CSK 텍스를 천장에 맞고 있습니다. 네 한수재 블록킹 득점 대전의 세이저 24번째 블록킹 야 지금 뭐 확실하게 그 왼쪽 상대 왼쪽 공사이밖에 안 납니다. 네 코스를 1번으로 바꿨습니다. 연에선 왼쪽 이선 퀵오펜 터치아웃 다시 또 이소영 선수에게 줬다는 것이 네. 과감하네요. 그걸 또 이제 이소영 선수가 해결해줬고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와 지금도 B코트 사이드라인은 아슬아슬했어요. 아 맞습니다. 끝에 사이드아웃. 언더핸드로 봤습니다. 이윤실 왼쪽 실버 퀵오펜 셧아웃! 한 총입니다! 이기 때문에 블로킹을 미리 갈 수 있는 그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한 송이의 블록킹 그리고 한 송이의 황관장의 승점 석점 매치 포인트 24대 21 이윤실 왼쪽 실바 다시 퀵오펜 대각으로 꽂았습니다. 오 지하 선수를 벤치에서 다 만류했어요. 22대 24 자 CSK 택시는 연속 득점 황관장은 끝내야 하는 상황 염혜선 세터가 어느 쪽을 윤신의 서브 이번에 끝내야 하는 정관장 규수로 가야 하는 GS 염혜선의 선택 왼쪽 이소영 경기를 끝내는 정관장 레드 스파크스 그리고 시즌 세 번째 연승을 만들어갑니다. 결국 그 매 라운드마다 패했던 정관장이 드디어 GS 카테스 상대로 지금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죠. 연승도 챙겼잖아요. 3차전 경기까지 세 번을 만나는 동안 3전 전패 단 한 세트를 따내는데 큰 수를 만나봐도 이상한 게 없을 경기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게 예. 정말 고민됐어요. 뭐 담소 같은 한성희 선수도 있고 또 이 메가 선수가 또 1세트 잘 풀어줬고 네. 모든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잘 풀었죠. 네. 곧 장소연 의원은 오늘